뽕따야님 반갑습니다. 빨기어도 반갑고 생일 축하해 주신 많은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생일은 원래 자기 자신을 축하하는 일이라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아니 뭐 어쩌라는 겁니까 자꾸 얘?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잠깐만 젓가락을 여기 또안 주네 오늘따라. 지금 오늘 한이 배달 시킨 지한 55분? 한 55분 정도 만에 도착을 했는데 일단 지금 치킨도 약간 좀 식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밑바닥이 일단 지금 따뜻하지가 않아요. 일단 일단 치킨에다가 가볍게 뽀뽀를 해봤는데 입술이 많이 뜨겁지가 않네요. 약간 미적지근하네요. 예. 먹어보도록 하죠. 예. 오늘은 생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그냥 긍정적으로 좀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웃으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죠? 예. 배달이 뭐 사실 굽네치킨 집이 창원 반송점이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럴 수 있다고도 보고 예,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오늘 오늘 메뉴는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굽네 닭다리, 그 다음에 날개, 17,000원. 오리지널 콤보 세트라는 메뉴예요. 닭다리와 날개가 들어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비주얼 한번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 비주얼. 뭔가 좀 바삭, 약간 좀 오늘 약간 카라멜 느낌이 안 나네요. 그죠? 예.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노리끼리 하면서 약간 좀 카라멜 색깔이 좀 나야 되는데, 오늘 색깔이 약간 좀 약간 부족한 느낌이 좀 드네요. 깔끔하게 오리지널 상태에서의 닭다리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와 날개만 들어있는 그런 메뉴입니다. 지금 오늘 메뉴는 약간 식었긴 했는데 맛은 있네요. 예. 지금 약간 식었긴 했어요. 예. 치킨이 약간 식었다는 게 단점인데 맛은 있네요. 지금 먹어보니까. 채팅을 잠시 못 보는 사이에 이상한 채팅이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예, 바로 모가지 썰었습니다. 예. 아, 하늘이냐? 하늘이도 생일 나랑 똑같아. 생일 축하한다, 하늘아. 그 치킨 드실 때, 그 이유님 한기숨으로 팬가 감사합니다. 치킨 드실 때, 닭 가슴살이나 그런 거 있죠. 뼈에 붙어 있는 살들 좀 많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 쌀뜨기 없는 그 뼈에 붙어 있는 살들이나 닭가슴살, 폭발살 좀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거 괜찮아요. 예, 그리고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요 굽네 치킨은 좋은 게 이거 지금 구워서 오븐에 구워서 주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좋거든요. 소스는 이렇게 굽네 달콤 소스하고 굽네 매콤 소스가 이렇게 오는데, 한번 짜내서 한번 먹어보죠. 예. 깔끔하게 매콤 소스부터, 닭다리에다가 올린 다음에, 그죠? 예. 굽네 매콤 소스. 아, 상당히 매콤합니다. 상당히 매콤하네요. 그 옛날 동네, 어린 동네에 시켜 먹었을 때, 양념통닭집 중에서 동네에서 좀 맛있게, 좀 맵게 맛있게 한다는 그런, 매운 달콤, 매콤 달콤한 그런 소스네요. 맛은 괜찮은데, 5분 거리에 있는 치킨집이 55분 만에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오늘 약간 식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높은 평점을 줄 수가 없어요. 식었기 때문에, 치킨의 생명은 따뜻함이에요. 곧 따뜻할 때 바로 먹는 게그 맛이 최고인데. 닭고기 질 자체는 괜찮고요. 태생 이 교빠기님 100개 셀라봉 따이요. 생축드립니다, 형님. 잠시만요. 태생이 교빠기님께서 생일 축하드린다고 100개 선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엘라 뽕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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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오늘 생일이다 보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먹는 건데, 솔직히 치킨이 좀 식었어요. 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따뜻했으면 훨씬 더 맛있었을 그런 맛이고, 오늘은 식었고, 그리고, 문까지 이렇게 두드립니다. 전화를 달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문까지 두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기분 나쁜 것도 있고, 평점은 5점 만점에 4.1점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동네,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굽네 치킨점에서 치킨을 시켜 먹을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동네 주민들께 더욱더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예, 단골 손님, 치킨은 단골 장사입니다. 예, 치킨집이 동네에 보통 최소 10개에서 많게는 20개씩 있거든요. 단골 장사예요. 고객 한명한 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집은 망해야 됩니다. 맞죠? 예. 형투야, 고맙다. 제가 개인적으로 굽네 치킨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닭고기 질이 좋고, 그다음에 밀가루에 튀기지 않아서 구워서 몸에 좋고, 가격도 뭐 크게 나쁘지 않고, 여러 가지 뭐, 되게 깔끔하게 좋아하는 집 중에 하나인데,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오늘 약간 실망을 좀 했습니다. 그죠? 예. 사람은 그래서 기대를 갖다가 크게 하면 안 된다, 라는 걸 한번 느낍니다. 기대를 크게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치킨무가 2월 11일짜리입니다. 2월 11일. 유통기한이 지금 2월 11일짜리가 왔다는 거는, 10일밖에 안 남은 유통기한이거든요. 치킨무가 보통 이게 깔끔하게 나온, 재고가 아닌 상태에서 나오면 보통 2주 반에서 3주가량의 유통기한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10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는 약간의 딜레이가 된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좀, 좀 배달도 늦게 온 데다가 여러 가지 좀, 변변찮은 어떤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치킨무는 오늘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로 대체합니다. 왜냐하면 콜라는 마음에 들거든요. 예, 펩시가 아니라 몇 병을 더 올리더라도 코카콜라를 이렇게 제공하는 이 마이네스는 상당히 좋은 집이에요. 예.
방금 나왔던 털음 소리에 대한 해석을 들어갑니다. 제 몸속 안에 들어있는 자아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저한테. 방금 털음 소리, 그, 이런 소리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을 저한테 한 거냐면, 제 자아가 저한테. 맛은 있었고, 너를 인정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는 그런 말을 저한테 한 겁니다, 트림이. 예. 맛은 있고, 너한테 정말 많은 기대를 했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다. 실망을 한 거예요. 예. 딱 그런 트림이었습니다. 예. 위쪽에 올라가 있던 닭다리들은 좀 약간 좀 싸늘하게 식었는데, 아래쪽에 짱 박혀 있던 닭봉이랑 닭날개들은 그나마 그래도 또 온도를 약간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죠? 예. 닭다리의 희생정신으로 말미암아. 배민이 좋나요? 배달통이 좋나요? 그 뭐 장단점이 크게 달라요. 장단점이 크게 다른데, 배달의 민족이 아무래도 매장 숫자가 좀 많죠. 그죠? 요번엔 달콤 소스 한번 먹어볼게요. 달콤 소스. 매콤 소스 말고. 매장이 좀 더 많죠. 배달의 민족이 전국적으로. 이번엔 달콤 소스입니다. 달콤 소스. 아까 전에 매콤 소스였고. 너무 답니다. 너무 달아요. 완전히 초딩 입맛. 완전히 옛날에 시장 통닭의 그런 매콤한 맛이 전혀 사라진. 완전히 옛날에 시장 통닭의 그 양념 통닭이에요. 그야말로 그 초딩들. 초딩 중에서도 저학년들. 3학년 이하 이제 저학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양념입니다. 약간 그 디테일한 고급스러운 양념 맛을 한번 느껴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약간 그런 분들은 요 양념을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초딩 같은 그런 맛이네요. 달콤 소스가. 데리야끼는 아니고. 생일 축하하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심으로. 무시를 좀 먹을까요, 시청자분들? 원래 시켜 먹을 때 무를 먹는 게 그 음식의 궁합으로 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거든요, 이게. 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잠시 군용을 약간 벌린 다음에 일단 흘러나오는 국물부터 먼저 빨아야 됩니다. 예. 아, 상당히 시큼시큼하네요. 예. 네. 아따야. 아니, 그게 이게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뜯으면은 물이 철철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약간만 벌린 다음에 좀 빨아야 됩니다. 안 그럼 넘쳐요. 예. 네. 그래서 빤 거예요. 안 그럼 넘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더 매콤한 소스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예. 매콤한 소스. 저는 개인적으로 달콤 소스보다는 매콤한 소스가 더 낫네요. 예, 개인적으로. 생일상이 초라한가요? 이거 17,000원짜리인데? 이거 초라합니까? 저는 지금 되게 감지덕지하게 먹고 있는데. 케이크는 지금 뒤에 있습니다. 저기 박스 보이시죠? 흰색? 여기, 여기. 예, 여기. 저기 박스 지금 대기 중이에요. 오늘 상당히, 케이크 지금 뒤에 있어요. 저는 이때까지 상당히 굽네치킨을 되게 고평가했던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우리 동네 이 치킨집이,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치킨집이 55분 만에, 지금 치킨이 도착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고, 치킨이 약간 식어서, 제가 원했던 그런, 따끈따끈한, 정말 살이 정말 부들부들한, 정말 입에서 씹기만 하면 그냥 야들야들해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굽네치킨의 그런 특유의, 고품격, 퀄리티를 뿜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유감이라는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이고요. 아마 3개월간 굽네 치킨은 앞으로 저희 식단에서는 배제가 될 예정입니다. 예, 참고 부탁드립니다. 3개월간 배제 조치를 합니다. 예, 중징계고요. 준호뽕따이아님 201개 셀라뽕따이요. 먹다가 깜짝 놀랄 뻔했네요. 준호뽕따이아님께서 생일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셀라뽕따이 뽕따이 뽕따이 뿌잉뿌잉 뿌징뿌징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실망감을 아무리 생일이라고는 하나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 굽네치킨은 아마 이렇지 않을 거예요. 저도 여태까지 굽네치킨 여러 번 시켜봤지만 이렇게 미적지근한 치킨이 도착한 이렇게 도착해서 사람의 기분을 망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굽네치킨 자체가 브랜드 어떤 이미지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에 드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치킨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겠죠. 예, 오늘은 큰 기대만큼이나 실망감이 큰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의 평점 5점 만점에 4.1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 3개월간 굽네치킨은 끊을 예정이고요. 중징계로 오늘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예. 오늘 치킨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먹기가 좀 애매해졌군요. 마지막 콜라로 입가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적지근한 굽네치킨 너무 정말 파야. 정말 파입니다. 예. 팬가 감사합니다. 박진영 님. 사실상 만약에 영어로는 이제 if가 되겠죠. 만약에 오늘 코카콜라가 만약에 아니었다.
그랬다면 평점이 3.7점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자존심인 코카콜라를 배달을 했기 때문에 4.1점을 4점대를 유지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먹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